We just heard numerous gunshots coming from across the street.좀 걱정하시죠. 우리한테도 닥칠 수 있는 일이니까. 내 생각에도 뭐 없진 않습니다. 네. 혹은 차이니스, 뭐 차이나 바이러스 이런 일이. 자, 어제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에서 한인 여성 4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이 큽니다. 자, 애틀란타 지역, 미국에서 LA 다음으로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 한인들의 피해가 컸던 게 아니냐, 지금 이 분석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지아의 애틀란타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기로 유명한 지역 중에 하나예요. 네. 특히 남부에 있는 지역이고요. 저 지역 같은 경우에 한인들이 아무래도 안전하게 살고 있는 지역이었는데 이런 사건이 터져서 지금 미국 전역에 있는 한인들이 상당히 불안감이 떨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시아계나 특히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표적 또는 아시아계를 향한 분노 범죄가 아닌가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마사지샵에서 두 군데에서 또 총기 난사를 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스파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찜질방이에요. 그렇죠. 미국에도 애틀랜타에도 한인들이 운영하는 찜질방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 와서 또 총기를 난사해서 지금 한인 네 분이나 사망하는 사건이고 거기 연세가 많은 분들도 있어요. 70대, 네. 50대. 그래서 저는 이 미국 현지 경찰이나 바이든 행정부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네. 이게 만약에 그냥 위험에 넘어가게 되면 한인들에 대한 공격이 계속될 수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긴박했던 그 순간의 이야기들도 언론을 통해 속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다 보니까요. 또 서로 연락이 쉽게 빨리 될 수 있어서 이 생존자가 긴박한 순간에도 피해를 막기 위해 연락을 취해서 큰 피해, 더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피해자 중, 그러니까 생존자 중에 한 분이 다른 엽서에 연락을 했고요. 서로 다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하라고 이제 연락을 서로 돌렸고요. 경찰도 이제 물론 찾아가서 조심하라고 얘기했지만 이미 이분이 전화를 해서 다들 알고 있는 상태였고요. 이분의 이런 신속한 연락 때문에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 그리고 이번 사건의 범인은요. 평소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범인이 빨리 검거될 수 있었던 데는 이 범인의 아버지의 신고가 신속했기 때문인데 어떤 이야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차에다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버지가 GPS 추적 장치를 달아놨다고 합니다. 아마 아들의 상태가 좀 의심스러웠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건이 벌어지고 수배가 내려지니까 아버지가 곧바로 보안관실에 연락을 해서 차에 추적 장치가 있으니 그걸 추적하면 잡을 수 있다라고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정신적인 뭐 불안감이라든지 그런 성향이 보였다 그런 것까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총기 난사는요, 아시아계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을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인종 혐오 범죄라는 시각입니다. 자, 특히 코로나 이후 아시아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언과 폭력이 급증한 게 사실인데요. 저희가 애틀란타 현지 언론사 대표 이야기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피부로 느낄 만큼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1월이 지나고 나서 이런 범죄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네. 1월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의회 난동, 난임 난동 사건이 있었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가 거의 확실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그 좌절감이라고 할까요?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좌절감, 이런 인종차별 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의 분노가 아시아계를 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미국 언론에서도 인종 혐오 범죄라는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 경찰이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 범인을 기소하면서 성중독으로 인한 원인일 수도 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He has some issues, potentially sexual addiction, and may have frequented some of these places in the past. 자, 인종 혐오 범죄다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성중독 범죄 가능성을 미국 경찰이 언급한 이유. 자, 미국 현지 언론을 비롯해서요, 한인 사회에서는 인종 혐오 범죄를 단순한 성중독에 의한 범죄로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혐오 범죄일 경우 이제 연방 혐오 범죄법에 의해서 굉장히 높은 형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혐오 범죄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이제 예상된 수순이었고요. 성 중독 등으로 이제 정신 질환으로 몰아가면 형량을 좀 경감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계산이 있지 않았나 하는 분석이 있는데요. 이것 언론에서도 인종 범죄를 만약 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약해에 대한 증오범죄에 해당된다. 그런 증오범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그만큼 사건이 좀 심각했고요. 사안이 중대하다 보니까 증오범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물론 성중독에 의한 범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나 언론에서 분석한 내용은 이 증오범죄일 가능성이 높다. 훨씬 더 지배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이런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 범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규명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미국 경찰이 성중독에 의한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는 일단 섣부른 조치였다고 보여져요. 네. 지금 8명이 사망을 했는데 6명이 아시아계고 4명이 한인이었다는 거는 아틀란타의 한인들이 미국 사람보다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양인들보다. 그런데 이렇게 한인의 비중이 많다는 거는 이거를 타겟으로 해서 그 범죄를 자행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 경찰에서 성중독 얘기를 해버리니까는 한국계 연방 하원 의원들이 나서가지고는 네.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그 우려와 이런 증오범죄는 중단돼야 된다. 네. 이런 성명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